안녕하세요. 소설가 임효영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제 채널은 소설을 직접 써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기남 할머니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비너스 아줌마의 큰 가슴을 보자 누군가 큰 소리로 볼만하다 하는 소리에 하나둘 키들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소급하는 여자는 마치 그 소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때맞춰 손으로 잡고 있던 윗도리를 목 안으로 말아 올리고는 더 보란 듯이 두 손으로 가슴을 위로 받쳐들고 가슴골을 더 깊게 낸 채 말했다. 자, 난 내가 파는 가짜 브라자를 했어. 이게 백화점에서 파는 거랑 뭐가 달라? 점만 잘 가리면 되지. 브라자가 뭐 별거야? 소급하는 비너스 여자는 거짓말 조금도 안 보태고 가슴이 돌진한 어린아이 머리통만 했다. 지나가던 행인들도 제자리에 서서 눈을 휘둥그레뜬 채 그 가슴을 붙박듯 쳐다보았다. 가짜면 어때요? 가슴이 저렇게 이쁜디? 예의 그 볼만하다라고 말한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굵고 나지막하게 말하자 시장 상인들은 다 비너스 편을 들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처럼 남자고 여자고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어 장단을 맞췄다. 진짜네 가짜네 하는 여자들은 제 부족한 가슴은 타당코 브라자 탓만 하는가 보네. 암만 빤스도 그려 저런 손바닥만한 거를 뭐 한다고 백화점 가서 한 장에 몇만 원씩 주고 사나? 비싼 거 입는다고 거시기가 쫄깃쫄깃 명기로 변하는 것도 아닐 테고 말여. 사람들이 모두 한마디씩 거들자 어깨를 펴고 당당히 환불받으러 왔던 아저씨는 상종 못할 인간들이라는 듯 에잇 하면서 급하게 시장통을 빠져나갔다. 비너스 아줌마는 아저씨가 뒤돌아간 지가 언젠데 가슴을 내민 채 보란 듯이 서 있다가 그제야 목에 끼워 말아 올려놓은 윗옷을 천천히 내렸다. 올릴 때는 작정을 한 사람처럼 순식간에 올리더니 내릴 때는 아쉬운 듯 천천히 내렸다. 비너스 여자는 팔자가 기구에 난전에 나와 장사해서 피부가 그을어서 그렇지 윗옷을 올리고 보니 옷에 가려진 속살과 가슴은 뽀얗고 하였다. 그 사건 이후 기남에게 직접됐던 그 아저씨는 소급하는 여자에게 붙었나 보았다. 하루는 그 남자의 마누라가 언니 동생하며 친하게 지내던 비너스 여자와 싸움이 붙은 것을 보고 알게 되었다. 그 부부는 함께 이불이나 방석 등을 팔고 있었다. 야 이녀라, 이 천벌을 받으려나? 내가 너를 친동생보다 이뻐했는데 그래, 세상 천지에 꼬실 남자가 없어 내 남편을 꼬셨냐? 평소엔 언니 동생하며 친자매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붙었으니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다시 구경 났다고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기남도 슬슬 그곳으로 가보았다. 싸움은 꼭 손님들이 없는 한가한 오후 두세 시쯤에 잘 일어났다. 하기야 바쁜 시간엔 돈을 벌어야 하니 일단 손님부터 받고 나서 조금 숨을 돌릴 시간에 붙을 수밖에 없을 터였다. 언니, 우리 말은 바로 합시다. 맹세코 내가 먼저 꼬시려고 한 적은 없었다우. 흥, 내가 그 말을 믿을 줄 아냐? 순진한 내 남편을 그 큰 가슴만 믿고 네가 꼬셨겠지. 그럼 내 남편이 먼저 꼬리를 쳤단 말이냐? 이불집 여자는 순식간에 비너스 여자의 긴 머리채를 우악스럽게 휘어잡았다. 아씨, 언니 이 머리채 좀 놓고 내 말 좀 들어봐. 처녀가 애를 베도 할 말이 있다더니 그래, 니 년이 뭐라고 하는지 드러나 보자.
그제야 그녀는 비너스의 머리채를 뽑듯이 놓아주었다. 이불집 여자의 손에는 비너스 여자의 머리가 한 움큼 뽑혀 있었다. 하루는 형부가 우리 가게를 찾아와서 사정사정 하면서 내 가슴 한 번만 만져보고 죽고 싶다고 하더라. 그래서 불쌍해서 한 번만 보여준 것뿐이요. 뭐요? 시방 그걸 말이라고 짓거리는 거요? 언니, 사실 알고 보면 형부가 불쌍하지 뭘 그래? 언니는 가슴이 하나도 없잖아. 언니는 그래서 브라자도 평생 안 해봤다며. 늘어질 가슴이 없으니 브라자가 필요 없다고 브라자 장사하는 집에 와서 브라자 필요 없어 좋다고 언니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사실 듣는 나는 형부가 불쌍했어. 남잔지 여잔지도 모르는 밋밋한 가슴 부여잡고 자는 형부가 불쌍해서 그래서 한번 만져보게 했다. 왜? 천하에 천벌받으려나. 가슴이 큰게 뭐가 그리 대수냐? 어깨만 무겁지? 가슴 큰 년들은 나중에 어깨가 아파서 가슴 줄이는 수술도 해야 한다더라. 샹녀나. 그런 일이 있고 난후 소급하는 비너스는 계속 나와서 장사를 했고 가슴이 절벽인 부부는 가게를 팔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결국 가슴 큰 여자는 버텼고 가슴 절벽인 여자는 시장에서 못 버텼다. 오늘 집에서 나올 때는 날이 맑았는데 오후 3시가 되면서 갑자기 하늘이 회색빛으로 어두워지더니 눈발이 하나 둘 흩날리기 시작했다. 손님들이 뜸해서 그랬나? 기남은 공연이 오래전 비너스 여자와 이불집 여자의 싸움이 생각났던 것이다. 기남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니 난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짐을 싸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날은 더 앉아 있어봤자 어차피 손님도 별로 없었다. 그나마 가게 자리를 얻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상관없었지만 난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날씨에 따라 파장 시간이 달랐다. 그러나 기남은 집에 일찍 들어갈 수도 없었다. 집이 어두워져 들어가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아들 집에는 물론 기남 할머니 방이 있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감기로 인한 몸살이와 온몸이 쑤셔 일찍 들어갔다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는 며느리와 마주쳤었다.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등장에 놀란 며느리의 그 눈길이 얼마나 냉정하던지 다시는 집에 일찍 들어가기 싫었다. 그 싸늘한 눈길을 두번 다시 마주치기 싫었다. 아니, 마주치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무서웠다. 그 후론 몸이 아파 죽더라도 시장에 앉아 있다가 어둑해지면 집에 들어가곤 했다. 오늘도 눈이 내린다고 괜히 일찍 들어갔다가 며느리의 송곳보다 차가운 시선과 마주칠까 그냥 앉아 있기로 했다. 조금씩 날리던 눈은 이제 강한 바람으로 인해 옆으로 선을 쫙쫙 그으며 내리다 다시 솟구치는가 하면 뒤로 물렸다 앞으로 물렸다 정신없이 흩날리는 눈들이 어수선했다. 손님이 없는 쓸쓸한 장터에 앉아 있자니 오래전 그 남자가 자동으로 떠올랐다. 기남이 아무리 조신했다 하더라도 40대 초반에 과부가 되었으니 한 번도 다른 남자가 남자로 보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어찌하여 시장 바닥까지 굴러 들어온 건지는 몰라도 기남처럼 다소곳하고 말이 없는 남자가 한명 있었다. 그 남자는 과일을 팔았는데 과일을 팔고 남은 걸 어느 날부터 기남에게 말없이 슬쩍 건네주곤 했다. 그러면서 잘 먹으란 기본적인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기남은 이러시면 안 된다고 돈을 받으라고 했지만 그는 묵묵히 그냥 뒤돌아서곤 했다. 사실 기남은 과일을 사 먹을 형편이 되지 않았었다. 그렇게 말없이 전해받은 과일을 소중히 들고 가 아이들에게 먹이곤 했다. 어느 날부터 아이들은 엄마보다 손에 들린 과일 봉지를 더 반기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씻을 새도 없이 옷소매 씩씩 닦아서 개는 감추듯 먹어 치우곤 했다. 남편이 죽고 막내가 5살, 큰애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였으니 다섯 남매가 모두 돌아서면 배고플 나이였다. 그는 기남에게 작업하려고 사과를 건넨 건 아니었던가 보았다. 그렇게 1년이 지나도록 과일을 주면서도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한 적이 없었다. 그는 늘 말이 없었고 장사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말 못하는 벙어리는 아니었다. 과일을 사가는 손님들에게는 감사합니다라고 조용하지만 예의 있게 똑똑히 말하는 걸 들었었다. 말투나 어떤 행동이나 움직임에서 배운 사람 같은 느낌이 있었다. 그래서 기남은 장터로 나가면서 혹시 그가 오늘도 먼저 나왔을까 살짝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자리를 쳐다보곤 했다. 멀리서부터 그가 나와 있다는 걸 확인하면 마치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온 듯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다. 남편과 얼굴은 달랐지만 행동이 비슷했다. 어디 사는 남자인지 어쩌다 시장 바닥에 와서 점포 하나 없이 과일 장사를 하게 되었는지 그 사연도 모른 채 그는 어느 날 홀연히 연기처럼 떠나버렸다. 그는 떠났지만 기남 할머니의 머리엔 그가 입고 있던 낡은 잠바와 말없이 건네던 사과 봉지와 그의 큰 손이 수시로 떠올랐다. 그는 그렇게 기남 할머니의 기억에 박혀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떠난 자리를 쳐다보면서 마누라는 있는지 없는지, 어째서 사계절 그 낡은 잠바만 입고 있는지 물어보기나 할걸 그랬다 싶었다. 기남은 자신도 가난하면서 그의 가난이 마음이 쓰였다. 그저 어디 가서 잘 살고 있기를 마음으로 바랄 뿐이었다. 몇 겹의 옷을 입었는데도 그 겹을 뚫고 바람에 직접 통과하는 것처럼 뼛속까지 시렸다. 시린 뼛속에 통증으로 눈물까지 흘렀다. 빨리 남은 도라지를 팔고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오늘따라 방에 들어가 깔아놓은 담요 위에 몸을 누이고 쉬고 싶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고 죽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생각해보면 사실 며느리는 많은 돈을 벌어오는 시어머니라고 더 반기는 것은 아닐지도 몰랐다. 많아봤자 그깟 몇만 원더 얹혀주는 것보다 다만 늙은 시어머니가 집안에 있다는 게 귀찮을 뿐일지도 몰랐다. 몇달전 일이었다. 너 성적이 도대체 왜 이렇게 떨어졌니? 지금 수능이 코앞인데 모의고사 성적이 이게 뭐야? 2등급도 안 되잖아. 이 성적으로 서울이는커녕 지방대 국립학교에도 못 들어가겠다. 아이 성적이 떨어졌는지 아들이 거실에서 호통을 치고 있었다. 잠을 푹못 자니까 학교 가서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단 말이야. 머리가 띵 하고. 손주는 억울하다는 듯제 아빠에게 항의했다. 잠을 푹못 자는 건 네가 요즘 늦게까지 핸드폰이나 들고 친구들이랑 게임이나 하니까 그렇지. 아빠가 선생인데 아빠의 얼굴을 봐서라도 네가 성적이 떨어지면 되겠니? 내가 무슨 게임을 해? 아니 그럼 어린 것이 잠을 푹못 자는 이유가 대체 뭐야? 할머니가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고 물을 내리니까 그 소리에 잠이 깨서 잠을 푹못 잔단 말이야. 뭐야? 이 새끼가? 할머니가 물 내리는 소리가 얼마나 크다고 할머니 핑계를 대고 그래? 아들은 손주를 혼내고 기남 할머니 편을 드는 것 같았지만 하도 큰 소리로 혼내니 마치 기남 할머니가 혼나는 기분이 들어 어깨가 말려 들어갔다. 아이씨! 아빠가 내 방에서 자봐. 화장실 바로 옆이라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소리에 며느리도 안방에서 튀어나오는 소리가 들리고
곧바로 째지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이놈 새끼! 공부 못하는 핑계가 겨우 그거야? 그 와중에 아들은 손바닥으로 손주 녀석 뺨을 쳤는지 짝소리가 찰지게 나더니 손주 녀석이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 아니 당신은 왜 애를 때리고 그래? 사실 어머님이 나이 들어 그러신지 새벽 5시면 일어나 화장실을 가니까 나도 가끔 잠이 깨서 그때부터 잠을 설칠 때가 많아. 조용한 밤에 어머니 소변 보고 물 내리는 소리가 안방까지 들리는 건 사실이잖아. 조용할 땐 옆집 물 내리는 소리도 들리는데 당연히 화장실 옆에 있는 방에서야 들리고 말거지. 기남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가족들의 싸움의 원인이 자기라는 사실이 아들에게 뺨을 맞은 손주보다 더 아팠다. 쪽방에서 나가보지도 못하고 덜덜 떨고 있었다. 기남 할머니는 긴장해서 그런지 조금 전까지 마렵던 오줌이 쏙 들어갔다. 기남 할머니는 언제부턴가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떠졌다. 나이 드니 걱정인 게 깊은 잠을 잘 수 없다는 거였다. 10시쯤 잠이 들면 잠이 깊지 못해 수시로 눈이 떠지곤 하다 새벽 3시 이후엔 아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그 시간에는 가족이 모두 깊이 잠들어 있는 고요한 시간이라 화장실을 가기가 불편했다. 소변을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다 5시 넘어서야 겨우 화장실을 사용하곤 했었다. 그런데 그 소리에 손주 녀석이 잠이 깨고 숙면을 못해 머리가 아파 공부를 못한다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기남 할머니는 누구보다도 자신으로 인해 불편한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걸 신조로 알고 배려하고 산다고 살았는데도 결국 이 집에서 없어져야 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 앞에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고 슬펐다. 그러나 혹여 흐느끼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 식구들 불편하게 될까봐 소구름을 우느라 목이 찢어지듯 아팠다.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면 됐지 절대로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밖으로 돌며 조심하고 산다고 조심하는데도 결국 자신은 아들 가족에게 불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려 했다. 질긴 목숨. 나는 왜 죽지 못하고 사는가. 갑자기 일찍 죽은 남편이 원망스러웠다. 당신은 자식 새끼 놔두고 일찍 떠나니 편하오? 나도 좀 제발 데려가 죽으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잣말을 했다. 한동안 거실이 조용해지자 기남 할머니는 아까 마려웠던 소변이 다시 급해졌다. 그러나 당장 나가기가 눈치가 보여 몸을 동그랗게 구부리고 이를 앙다물며 참고 있었다. 이제 앞으로는 누군가 식구 중 한 명이라도 일어나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으면 몇 시가 됐든 오줌을 참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려면 저녁 6시 이후로는 물 한 잔도 먹으면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들 집에 얹혀 있는 것도 미안한데 거기다 자기 때문에 손주 성적이 떨어져서야 이건 아니지 싶었다. 그런데 참으려 해도 왠지 모를 슬픔이 장마에 논두렁 물 넘듯이 울컥울컥 밀려왔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금니를 물고 소변과 울음을 참았다.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눈물과 소변이 위로 쏙 그치는지 대신 눈으로 역류한 물길이 눈물이 되어 꾸역꾸역 흘러내렸다. 식구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간 걸 확인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소변을 간신히 보았다. 그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다. 새벽 5시가 넘어 6시가 되어도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 기남 할머니는 7시까지 오줌을 참았다. 오늘따라 7시가 넘어가도록 아무도 일어날 기미가 없었다. 참다 참다 오줌보가 터질 것 같아 할 수 없이 화장실로 갔다. 문도 천천히 소리내지 않도록 손잡이를 두 손으로 잡아 조심히 열었다. 그리고 방에서 나올 때도
맨발로 나오면 소리 날까 싶어 이미 양말을 신고 앞발꿈치로 걸어가 소리를 최대한 줄였다. 희한하게 적당히 오줌을 참았다 누면 시원하게 나가는데 오래 참았다 누면 언제나 찔찔거렸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러다 참았다 누는 힘없는 오줌이라도 고인물에 떨어지면 소리가 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바짝 변기의 안쪽으로 조준하느라 한쪽 엉덩이를 들어 최대한 변기의 벽으로 부딪히게 하려고 하니 기이한 자세가 되었다. 어찌어찌해서 오줌을 눌 때는 되도록 소리가 나진 않았는데 문제는 물을 내리면 또 소리가 날 터였다. 변기물을 내려야 하나, 내리지 말아야 하나. 어찌해야 하나 물 내리는 버튼을 만지작 만지작 한참을 써서 고민했지만 답이 없었다. 물 내리는 소리는 기남 할머니가 노력한다 해도 소리를 줄일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아이들 깨는 소리가 나면 그때 나와 얼른 물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방으로 조심히 까치발을 들고 들어갔다. 그런데 8시가 넘도록 아무도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TV를 켤 수도 없었다. 기남 할머니 방엔 24인치 TV가 있었지만 식구들의 잠을 잘 때는 소리가 날까 싶어 거의 들리지 않게 조그맣게 틀고 화면만 보는 정도였다. 잠은 다 깼는데 이불 속에 계속 누워 있자니 배도 고프고 심심했다. 그러나 주방에 가서 달그락 소리를 낼 수도 없었다. 식구들이 오늘은 더 늦게까지 자려나 보다 생각하다 그만 깜빡 잠이 들었다. 잠결에 손녀의 고함이 들렸다. 소변을 보고 물을 내리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며 마치 화장실에서 뱀이라도 본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울고불고 난리치고 있었다.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그러나 두려워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다. 결국 가족들은 오줌을 누고 물을 내리지 않은 사람이 할머니라는 사실을 아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기남 할머니는 그나마 똥이 아니고 오줌이길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며느리가 기남 할머니 방문을 벌컥 열었다. 어머니, 치매 걸리셨어요? 볼일을 보고 물을 안 내리면 온 집안에 냄새나는 거 모르세요? 기남 할머니는 며느리의 호통에 순간적으로 눈물이 찔끔했다. 아이가 물 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깰까봐 그랬다는 말은 참아하지 못했다. 이상하게 며느리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기가 어려웠다. 그 후로 기남은 저녁 6시 이후에는 아무리 갈증이 나도 물한 방울 먹지 않았다. 기남은 늙음이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하나씩 깨달아가고 있었다. 사실 그 일보다 더 가슴이 아픈 건 가족이 함께 식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기남 할머니는 아들이 퇴근하고 오면 다섯 식구가 같이 오순도순 밥을 먹고 싶었으나 언젠가부터 며느리가 싫어하는 눈치였다. 그런 눈치를 챈 다음부터 기남은 장사하고 들어오면 아들이나 손주가 들어오기 전에 밥을 반 공기 떠서 그 밥그릇 위에 김치 두 조각 얹고 있는 반찬 중에 대충 한 젓가락 얹어서 자신이 기거하는 쪽방으로 들어가 후딱 먹고 얼른 그릇을 씻어 놓았다. 그 후로는 며느리는 그렇게 하는 게 마음에 들었는지 식사하는 거에 토를 달지 않았다. 어머님은 식사하셨나 보지? 처음에 아들은 제 아내에게 묻는 것 같았다. 어머님은 밖에 나가 일하시다 오시니까 아무래도 배가 고프신지 우리가 저녁 먹을 시간까지 기다리기 힘드시다고 먼저 드신다고 그러셨어. 기남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에 어쩌면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나 놀라울 뿐이었다. 자식하고 한상에 둘러앉아 밥 먹는 게 늙은이에겐 그보다 큰 행복이 없다는 걸 젊은 사람들이 알 리가 없었다. 하긴, 밖에서 추운데 다니시다 오시면 배도 고프시겠지. 어머니, 편한 대로 하시게 해. 그렇게 해서 기남은 아들 얼굴을 마주보고 밥을 못 먹게 된지 10년도 넘었다. 엄마에게 아들이란 다 컸어도 아들이었다.
아들 입에 들어가는 밥수저를 볼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며느리는 아마 모를 것이다. 제 아들이 장가가서 지금 같은 상황이 재현된다면 그때 깨닫겠지. 사람은 겪어보지 않고는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 세상인가. 일요일에는 같이 점심밥을 먹을 기회도 있었지만 아들 며느리가 교회를 다녀 교회 간 김에 식사까지 하고 오기 때문에 또 역시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거기다 일요일 저녁에는 치킨이나 피자를 시켜 먹을 때가 많았다. 쪽방에 있다 보면 띵동 소리와 함께 배달 직원이 가지고 온 음식 냄새가 곧바로 풍겨왔다. 냄새만 맡고도 치킨인지 피자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 어머니도 나오셔서 치킨 한쪽 드시라고 해. 아들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기뻤다. 어머님은 기름진 음식 먹으면 배가 아프시다잖아. 평생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았으니 뱃속이 놀란다고 저번에 그러셨어. 하긴 이런 음식이 어머님 입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 아들은 병신같이 제 마누라 말을 성경처럼 믿었다. 기남 할머니는 젊어서는 물론 된장찌개만 먹었다. 그러나 그건 생활이 넉넉지 못한 환경 탓으로 다른 그 무언가를 끓여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색다른 음식을 했을 때조차도 기남 할머니는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쳐다봐도 배가 불러 엄마는 그런 음식에 입에 맞지 않아 했던 것을 기억력이 좋은 건지 아들은 저 어리디 어렸을 때 했던 오래전 말을 기억하고 제 아내에게 자랑삼아 떠들고 자빠져 있었다. 언젠가 아들 내외가 모임에서 늦게 오는 날 기남 할머니는 가끔은 아이들 보고 무엇을 먹고 싶냐고 물어본 다음 치킨이나 피자를 배달시켜 줄 때가 있었다. 그때 손주가 한 조각 입에 넣어준 그 고소하고 따뜻한 치킨이나 피자 맛을 보고 얼마나 놀랐던가. 어떻게 이렇게 배달시켜 먹는 음식이 맛있을 수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었다. 기남에겐 그건 실로 큰 충격이었다. 할머니, 맛있어? 하나 더 드세요. 아니다. 할미는 이런 건 느끼해서 딱 한 조각이면 된다. 어서 너희들 많이 먹어. 사실 기남 할머니는 몇 조각 더 먹고 싶긴 했다. 그러나 순간 배달시켜 먹는 음식은 조리하는 사람 인건비가 들어갈 테니 비쌀 거라는 생각이 앞섰다. 평생을 아끼고 아끼기만 했던 기남 할머니는 자동으로 뇌에서 입맛을 조종했다. 거실에서 가족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놓고 도란도란 이야기할 때는 기남 할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하호 웃는 소리와 함께 그 기름진 맛있는 음식 냄새를 덮어야만 했다. 그 음식을 꼭 입에 넣지 않더라도 식구들 둘러앉은 자리에 끼어서 아들 얼굴을 보며 아들 먹는 걸 보고 싶은 마음 굴뚝이었다. 기남 할머니는 손주도 손주지만 아들 먹는 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다. 세상의 어미란 자식 입속에 무언가 들어갈 때 가장 행복한 것이다. 어미란 그런 것이다. 그런데 아들은 병신같이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아들이 원망될 때마다 먼저 가버린 남편을 자동으로 소환시켜 죽은 남편을 대신 원망했다. 나도 얼른 좀 데려가 주시오. 어쩌자고 그렇게 일찍 서둘러 가버렸소? 무정한 사람. 기남 할머니는 오늘도 보이지 않는 회색빛 하늘에 대고 말하다가 깜짝 놀랐다. 과일 장사하던 남자의 얼굴이 비친 것이다. 순간 기남 할머니는 자신의 머리를 흔들었다. 내가 왜 이러나? 곧 죽으면 남편에게 갈 텐데 어째 불경스럽게. 기남 할머니는 남편을 원망하다 다른 남자의 얼굴을 떠올린 자신의 환향기에 놀랐다. 가만 생각해보니 어린아이들에게 사과를 맘껏 먹일 수 있게 해준 그 말없는 남자가 일찍 죽은 남편보다 혼자 사는 세월 동안 더 많이 떠올랐었던 게 사실이었다.
기남 할머니는 그 이름 모를 남자의 얼굴을 잊으려 고개를 세차게 가로로 저었다. 아무래도 손님이 두 시간째 없는 걸 보니 오늘은 장사를 접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반갑게도 마침 단골 손님이 왔다. 차만 봐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차는 외제차였다. 차 안에서 내리는 여자는 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청 작아 보였다. 역시 생각했던 그 손님이 맞았다. 예쁜 얼굴로 눈보다 환하게 웃으며 민크코트를 입고 부츠를 신고 내렸다. 그녀는 언제나 지금처럼 늘 길가에 차를 잠깐씩만 대고 급하게 도라지만 사가고는 했었다. 시장 주차장이 있었지만 그녀는 이곳 시장에서는 다른 물건은 사지 않는다고 했다. 기남 할머니 도라지가 맛있어 도라지만 사려고 멀리서 온다고 했다. 기남 할머니는 이 사람뿐 아니라도 그런 멋쟁이 단골이 몇몇 있었다. 어머, 오늘 날이 추워서 할머니 안 계시면 어쩌나 했는데 마침 계셨네요. 멋쟁이 여자는 차에서 잠깐 내리면서도 춥다고 호들갑을 떨며 손을 비볐다. 그럼요. 나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 있지요. 그래도 오늘처럼 추운 날은 집에 계시지 않고요. 아무튼 저야 맛있는 도라지 사갈 수 있어 좋지만요. 할머니 그거 남은 거 다 싸주세요. 아니 이거 2만 원어치는 되는데 이게 다 필요해요? 내일 우리 집에 손님들이 오시는데 할머니한테 사간 도라지로 무침을 해서 비빔밥을 해주면 굉장히 맛있다고 칭찬하거든요. 기남 할머니는 단골 손님이 와서 전부 싸달라니 좋았다. 몽땅 팔고 며느리에게 다만 얼마라도 더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자 갑자기 온몸에 따뜻한 피가 도는 것 같았다. 좀 전에 주마등처럼 떠올린 생각은 그냥 혼자만의 생각일 뿐 도라지를 다 팔고 며느리를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오늘은 어쨌든 운수 대통한 날이었다. 하회탈 같은 뻣뻣하게 굳은 굵은 주름 위로 미소가 번졌다. 할머니, 추운데 얼른 집에 들어가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할머니, 그려요. 길 미끄러운데 조심히 운전해요. 고마워요. 기남 할머니는 뒤돌아 차로 뛰어가는 여자를 향해 훈훈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집에 가야겠다고 일어서려는데 무릎에서 삐걱 소리가 났다. 마치 녹슨 젊은이 여다칠 때마다 기분 나쁜 소리를 내듯 할머니의 무릎에서도 그런 소리가 났다. 추위에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웅크리고 앉아있어 딱딱하게 굳어버린 몸이 마치 시체처럼 뻣뻣했다. 기남 할머니는 한 번에 무릎을 펴지 못하고 천천히 무릎의 각도를 1도씩 조심스럽게 조금씩 폈다. 통증 때문에 눈물이 찔끔 나왔다. 그러나 그 눈물은 영하의 날씨 탓에 하회탈 같은 뻣뻣한 얼굴 거주기로 흐르지 못하고 바로 고체로 변했다. 네, 소설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제가 요거를 2, 3년 전에 한 이틀 만에 썼던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